키스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막 순대 냄새 나고 생선구이 냄새 나는데 입 한번 맞추자 이러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30년이 됐기 때문에 가능. 안녕하세요. 섹스 칼럼니스트 윤수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백병원 비뇨의학과 민권식입니다. 결혼 12년차 42살 남자입니다. 아이는 아들 하나 두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연애할 때나 신혼 초 잠자리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부터 관계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가운데서 아이를 재우다 보니 기회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아이가 잠들 때쯤이면 저도 골아 떨어져 버리곤 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에서 세 달에 한 번, 그러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줄어들었고 최근 2, 3년 동안은 아예 관계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니 각방 선언을 한 것입니다. 10살 형아가 됐으니 혼자 자겠다나요? 대견하기도 하고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와이프와 간만에 살을 부대끼며 누워있다 보니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일인데 왜 문제라고 하냐고요? 저의 본심이 예전처럼 불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저런.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 집에 오면 쓸 여력이 없습니다. 잠자리를 시작할 때도 와이프가 적극적으로 달려들고요. 저는 마지못해 응하지만 분신도 힘을 못 쓰고 몸도 마음도 힘이 듭니다. 잠든 척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아그라를 먹어보라고 하는데 그곳에 힘이 생긴다고 없던 속력이 생겨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형님들, 선배님들이 의무방어전이다, 샤워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고 하시던 걸 우스갯소리로만 들었는데 제 얘기가 되니 참 힘이 되네요. 이해가 충분히 되죠. 부인도 사실은 문제세요. 응? 어디에서 문제야? 왜냐하면 네. 아이를 가운데 재운다는 거죠. 아. 그거는 이미 부인도 우선 나도 힘들고 뭐 애 키우고 어쩌고하니 좀 성관계를 떼자는 의도가 사실은 깔려 있는 겁니다. 글쎄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웠다는 건 좀 많이 심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3학년이면 여유 생기죠. 그러면 여성들은 다시 성욕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건이 그러지 않아서 놔뒀다가 나중에 내 상황이 됐을 때 얼마든지 나의 활발한 내 능력을 발휘해버리라고 하지만 좋은 자동차 아깝다고 한 10년 세워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10살이니까 10년 동안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꼬인 거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드네요. 네. 상대의 요구를 좀 물리치고 계속 끌고 나가서 섹스리스가 된 거는 결론적인 입장에서는 섹스리긴 하지만 네.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놀이 가능해요. 진정한 섹스리스는 둘 다가 만족스러워요. 그 상태가 해결이 될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네. 이런 사람은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해주더라도 고칠 의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지금 어렵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쉬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수님? 교수님 생각하시는 쉬운 방법은? 부인하고 대화를 나눠야죠. 제 생각에는 지금 대화를 별로 안 나누고 내가 어렵고 힘든데 네. 그냥 소위 의무방어전이라는 개념의 내용은 내가 어떤 힘든 부분이 있고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상대방과 교감하지 않고 일단 문제 삼는 부분을 해결해 주고 끝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욕 저하도 일종의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네. 발기부전이 온다, 성욕이 없다는 것이 남성 갱년기의 증상이긴 하지만 네. 남성 갱년기에 있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런 증상에 따라서 남성 갱년기다. 그거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다른 여러 가지가 개입돼 있는 거지만 네. 갱년기라고 저는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남성 갱년기를 결정하는 사실은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입니다. 아, 그래요? 혈액 검사만 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 낮다가 바로 나오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발기 문제나 이 성욕 문제는 또 달리 어찌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의욕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 삶에 재미가 없는 거죠. 웰빙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쪽으로 좀 더
남성 갱년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요즘 분들은 너무 성으로만 남성 갱년기이냐 아니냐를 결정한 데가 있어서 조금은 좀 주객이 좀 전도된 듯한 느낌인데 그것도 사실 편하게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아 이해됩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바로 솔루션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왜냐면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생활습관 전반에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자기 말씀이죠. 인생의 목표, 골 이런 걸 또 찾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끝이 없잖아요 간단하게 내 성에 문제가 있어 이러면은 약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해결해 보고 싶은 충분히 공감되는데 네. 예. 이게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좀 잠자리를 좀 자주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요즘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사실은 나이가 제일 관계가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입장이 다르죠 네. 젊은 분이시잖아요 네. 자기는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발기도 안 되고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인에 대한 어떤 성적인 매력을 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당신 남편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네 조금 냄새가 나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인정하면서 같이 끌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 뭐야 이거라고 하면은 그 뒤부터는 상대방은 나는 그럼 열심히 안 사나 집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라는 생각인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좀 그런 유의 생각들이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다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난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남자들이 어려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 그 제 지인 중에 섹스 리스까지는 아니지만 관계가 굉장히 뜸하대요 최근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딜 봐서 성욕을 느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팔을 테이블에 개는 것보다 자기 배에 개는 게 더 편할 정도로 몸매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예전에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갈수록 충분히 라인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보는 눈이 있는데 아무리 남자지만 저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발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난 성욕이 문제지 아니요 남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아침에 눈 떠서 발기된 걸 보면은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발기가 돼 있으면 부인이 원하는 바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는 속에서 부인이 흥분하고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나도 같이 흥분을 느끼는 거죠 와이프가 이런 면이 있었어 라는 걸 어느 순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이 들면 나도 생각이 달라지죠 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좋은 관계가 난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특히 부인이 나는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손쉽게 난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침에 하면 되겠네요 발기부전 치료제 먹고 좋은 방법이죠 네. 좋은 방법인데 많은 여성들이 네. 아침에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일어나면 일단 이게 눈곱, 뭐 입냄새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칼럼 쓸 때 이제 하나 팁으로 드린 게 그 옆에 베드 스탠드 안에다가 가그링 같은 거 가그를 집어넣고 그리고 일회용 컵을 놔두고 아침으로 이제 이렇게 관계를 바꿀 때 일어나자마자 가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스를 해라. 왜냐면 준비는 대충 됐지만 사실. 일단은 아무리 전이에 관심이 없어 일단 키스 정도는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때 그러죠. 이제 입냄새가 굉장한 큰 적이죠 진짜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지금 기혼 커플들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데이트를 하는데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키스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막 순대 냄새 나고 생선구이 냄새 나는데 입 한번 맞추자 이러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최소한 방금 순대를 하나 먹고 왔더라도 주머니에서 민트를 꺼내가지고 먹는 그 정도의 에티켓 예. 네. 그 정도는 있어야 이제 넥스트 레벨로 나갈 수 있는 공감합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0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예. 만약 이분이 병원에 온다면 네. 저는 남성 호르몬도 뭐 측정하고 막 다 해보긴 할 겁니다 네. 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을 거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당신 괜찮다는 걸 난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럼 네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나는 그걸 측정하면 하지. 아, 이 사람 이 남성 갱년기인데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습니다. 32살에 아이가 낳았고요. 네. 그래가 중간에 잤어요. 그래가지고 뭐 관계를 별로 못했단 말이죠. 네. 제가 32살에 그랬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썩 내 성욕을 참기가 쉽지 않거든. 남자는 자연스럽게 사정하고 나면 성욕이 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성욕이 쌓입니다. 그게 이제 정액이 네. 좀 모이면서 그런 게 생기는데 때문에 2, 3일이 지나면은 성욕이 강해져요. 그래서 주기적인 배출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소위 남자들에게서 자유행위라는 건데 자유행위가 나쁠 일도 당연히 없거니와 그렇게 주기적으로 배출을 해줌으로써 그 사이의 기간에는 딴 생각이 그리 안 드는 좀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이 과연 가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겠냐. 저는 자유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겠죠. 네. 근데 요즘 자유행위는 제가 늘 문제를 삼는 게 그냥 자유행위를 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플레이보이지 사진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거든요. 반면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포르노그래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널브러져 있거든요. 네. 인터넷이 손쉽게 구해지는 그거를 맞습니다. 이용하면 훨씬 나도 좀 더 만족스럽고 여러 가지 자극도 좀 강해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분들이 빠지기 쉬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유행위를 할 때 포르노그래피를 보게 돼요. 그게 지금 10년이 넘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왔다고 한다면 네. 포르노그래피를 아주 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성욕이 안 생깁니다. 왜? 내가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자유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버리면 성욕이 생기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스크린 안에 들어있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아, 최고죠. 어, 예. 보통. 저 무슨 단어 쓸까 고민했는데 최고란 단어가 좋더라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 때 네. 과연 부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네. 내 성욕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제가 온다면 물어볼 겁니다. 혹시 자유행위를 하느냐,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럴 때 동영상을 같이 보느냐. 본다 가면 첫 번째 동영상을 끌어야 되고 네. 두 번째 자유행위를 끌어야 돼요. 네. 42세 같으면 자유행위 안 하고 사정 안 한 상태에서 1, 2주 끌면 자동적으로 성욕이 생깁니다. 어떠니 다만 성욕은 생기는데 난 부인하고는 잘 안 되라고 한다면 부인에게서 적절한 성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일이지 네. 안 된다고 그거는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배출한다면 평생 부인하고는 성관계를 못 가지는 겁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 때 이 탈복을 하기로 권합니다. 옷을 벗고 자기를 하죠.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어쩌다가 살이 부딪히면 깜짝깜짝 놀라서 뭐 뭔가 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야 그러게요. 성관계도 뭐든 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늘 그냥 부딪히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살이 부딪히는 건 평범한 일이고 부딪히다가 뭐 어느 누구 쪽이든 마음이 동해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시작이 동해서 서로 간에 크래싱을 하다가 뭐 또 좀 상황이 아니라서 아니면 또 그걸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죠. 꼭 뭔가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된다도 아닌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면은 부딪히든 부딪히다가 일정 수준까지만 들어가든 아니면 그 뒤에 성관계까지 가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이상하거나 문제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부라면 저는 좀 그렇게 벗고 자기를 권하는데 네. 맨몸을 자면 동물에 좋습니다. 예, 묻더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자느냐고. 어, 그러게요. 교수님은. 예, 저는 그렇게 잡니다. 어~ 예, 그렇게 잡니다. 이상하다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피부 건강 아, 좋습니다. 아, 저는 네. 전적으로 그걸 권합니다. 스킨십이 네. 하다가 그냥 팔 정도 부딪히는 정도라면 뭐 평상시라는데 하다 보면 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에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워 생각할 게 아니고 아니 몸부림치거나 뭐 하다 보면 얼마든지 닿을 수도 네. 있는 거죠. 그걸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꾸 뭐 복잡한 생각을 가진다 좀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옷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또 부부는 꼭 뭐 오늘 안 하더라도 내일이 있으니까. 아,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이런 사연 볼 때마다 흥분돼. 아무 생각 없이 묶었다가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왜 묶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